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KBFD 뉴스입니다. 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협의회가 지난 토요일 제1회 한인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17개 한인단체에서 참가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주평통 하와이협의회가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기원과 하와이 한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한인 친선 골프대회를 지난 토요일 와이켈레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했습니다. 모처럼 화창한 날씨 속에 열린 이날 대회에는 17개 단체 80여 명의 골프 애호가들이 참여했으며 서로를 배려하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박재원 민주평통 18기 회장은 대한민국의 평화통일도 중요하지만 하와이 한인 동포들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포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인 단체들이 좀 단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장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런 그 골프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인 단체장 또 단체 팀들이 와서 우리 화합하고 그런 그 친선 화합의 장을 우리가 좀 마련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통일하는데 국가적인 통일보다는 우리 교민사의 통일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결과를 보고 매년 똑같은 대회를 우리가 좀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제1회 민주평통 하와이협의회 주최 한인 친선 골프대회는 개인전이 아닌 단체전으로 진행됐으며 통일상에는 호놀룰루 한인회, 민주상에는 하와이 해병대 전우회, 평화상에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화합상에는 한국자유총연맹 하와이 지부가 각각 선정됐습니다.